도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금천 순인의 집은 70-80년대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쪽방의 원형 그대로 보존해 당시 노동자들의 고단했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구로공단의 공장들이 하나둘 철수하고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쪽방들도 하나둘씩 개발에 밀려 철거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은 쪽방촌에서도 몇 남지 않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80년대를 살아온 나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다. 2층에는 영상 기록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 경제 부흥의 상징이었던 70-80년대 구로공단. 그 1등 공신은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원된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수출에 앞장서 불안과 금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동 현장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15-16세 전후의 여성들로 12시간 작업에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린 여성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 악착같이 성공의 꿈을 키우는 곳이 바로 구로공단이다. 70-80년대 당시의 어린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과 그들을 수출의 역군으로 포장하면서 얼마나 억압하고 착취했는지를 알 수 있다. 1층 기획 전시실에는 80년대 노동 현장과 노동자 청소년들이 학구열을 불태웠던 야학 그리고 노동운동 생활상들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다. 사진들 앞쪽에 있는 전시대에는 구로공단이 사라지는 90년대까지 함께한 노동운동의 자료들이 당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쪽방촌의 미니어처는 당시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로 동맹 파업으로 대표되는 80년대 구로공단의 노동운동 자료들을 보면서 군부 독재 시대 개발 독재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비밀의 방에서는 당시 수줍음 많던 10대 노동자들의 공부에 대한 열망과 연애담 그리고 바다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작은 소망들조차 마음껏 이야기하지 못하고 뒷속말로 이야기해야만 했던 오목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쪽방촌은 한 집에 수많은 방을 쪼개어 세를 놓다 보니 화장실과 세면장은 공동으로 사용해 아침마다 전쟁 같은 시작을 하던 곳이다. 이 체험관도 작은 2층 양옥에 무려 37개나 되는 방이 있었다. 한평 난짓한 연탄 부엌은 지금 보기에는 주방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도 옹색하다. 걸려있는 양은 냄비와 선반에 올려진 그릇 몇 개가 세간살이 전부였던 80년대 노동자들의 삶. 주야에 교대로 노동을 하고 와서 고단함을 뒤로하고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야학을 다니며 못다한 학업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순이방에도 마찬가지로 방하수도조차 없어서 공동 세면장에서 음식 준비를 해서 부엌에서는 겨우 끓이는 정도만 할 수 있고 설거지조차도 물을 떠와서 하든지 공동 세면장으로 가서 해야 하는 옹색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순이방은 10대 여공의 학구열과 순박하고 호기심 많은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 같았다.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지만 당시에는 귀했던 비키니 옷장이라 불리는 비닐 옷장은 아련한 추억을 불러내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작은 못난이 인형조차 선뜻 사지 못했던 그들의 힘들었던 삶이 느껴지는 것 같다. 반지하에 위치한 쪽방 체험장에 들어서면 좁은 통로의 양 옆으로 6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숨이 턱하니 막힌다. 인위적인 전시가 아니라 당시 모습 그대로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도 남아있구나. 벌써 30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나도 이젠 50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 방들은 생활방, 문화방, 공부방, 추억방, 패션방, 공제방으로 각 테마를 가지고 전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가서 앉거나 누워보면서 체험해 볼 수 있게 개방하고 있다. 잠시 앉아서 휑하니 빈 방을 둘러보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80년대로 간 느낌이었다. 이곳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마치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게임도 하고 수다를 떨고 간다는 설명을 듣고 나도 80년대 같이 지내왔던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친구들을 다시 수소문해서 함께 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세대, 특히 10대들에게는 구로공단이 존재했던 7, 80년대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등이랑 다를 바 없는 아주 아주 지나간 역사라는 거다. 이런 것이 당연한가 싶으면서도 이곳을 현재 진행형으로 바라보는 내 세대로서는 어딘지 마음이 착잡했다. 밖으로 나오면 바로 옆에 가리봉 상회가 자리하고 있어 들어가 봤다. 안에는 70, 80년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전방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시만 하지 말고 다른 곳들처럼 추억의 물건들 몇 가지라도 팔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80년대에 20대를 살아온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지금의 나. 비록 당시 사회변혁, 사회운동에 앞장서지는 못했지만 지지하고 함께했던 30년 전의 20대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다음에는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과 80년대에 함께 시간을 보내왔던 친구들과 다시 찾고 싶은 곳이다.